홀로 살다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는 노년층의 문제로만 인식되었는데요.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4, 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경기도의 한 마을에서는 47살인 남성이 또 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언론에 보도조차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치웠나요? 여기 돌아가신 분? 안 태웠어요. 돌아가신 분 혹시 알고 계세요? 아, 우리가 신고한 거야. 아, 두 분이서 신고하셨어요? 내가 신고, 내비라고 하니까 우리가 신고했어요. 그래도 이게 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매일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며칠째 안 비는 거야. 근데 냄새가 나고 팔이 깎이고 그래서 신고를 한 거지. 한 달째 이렇게 집에 불이 켜져 있는데 사람이 인기척이 느끼지 않아서 시간 개방 상황권으로 저희가 출동한 상황이고 화장실 문을 통해서 현장에 진입했습니다. 최초 현장에 들어갔을 때 요구조자가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고독사한 상태였고 상태는 이제 많이 오래돼서 얼굴과 몸 쪽에 이제 부패가 많이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을 가면 냄새가 확 옵니다. 그래갖고 아 시신이 부패했구나라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고독사 현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약봉투였습니다. 당뇨가 있었다는 고인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당뇨약을 먹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약을 먹으며 건강관리를 해왔던 고인은 끝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에 웬일이야 그래 나이 젊은 사람이. 한창 일할 나이에 쓸쓸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무엇인지 고인이 남긴 복지관 회원 카드를 들고 해당 복지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 새로운 관계를 원했던 것은 아닐까요? 몇 번 이제 오시면은 뭐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많이 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그냥 조용히 운동하고 가시고. 아 운동을 자주 하셨나요? 아니요. 오셔가지고 그냥 샤워 만 하시고 가신 날도 있었고요. 그렇게 자주 오시는 분은 아니셔가지고 저도 간혹 가다 보고서 그 8월 한 초쯤은 쭉 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점점 안 오시다가 한 번 뵈고 그 후에는 계속 안 오셨습니다. 네. 들었을 때 그분이 되게 좀 워낙 복지관이다 보니까 연령대가 좀 높잖아요. 오시는 분들. 그래서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이실 줄 알았는데 정말 의외의 분이 좀 이렇게 돌아가셔서 좀 솔직히 지금 좀 당황스러운 게 좀 많이 큽니다. 예. 최근에 이혼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았다는 고인의 장례식은 학생인 두 딸과 사촌에 의해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가족 해체로 4, 50대 중장년층의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 대여섯 번 봤어요. 그냥. 근데 젊은 분이니까 우리 혹은 상대를 안 하지. 할아버님도 혼자 사세요? 다 어디 가셨어요 가족분들이랑? 여기는 다 저 외로운 사람들의 이동에서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올라가면 혼자 살고 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한 몇 번 술 사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술 말술 먹는가 봐요. 죽은 아니. 사람은요 여기서 몇 번 많이 죽고 딱 갔어요. 여기도 그렇고 무슨 사건들이 예, 3층에 2층에도 그렇고 다 이 주 건물 쪽은 이 건물이 왜 그래요? 혼자 사는 노인네들은 할 수 없어. 엄마 자식들을 안 찾아오니까 나부터도 지금 내도 혼자 살거든요. 나도 언제 갈 줄 몰라. 나도 병자야. 간질 있어. 약 먹고 살아. 근데 당뇨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 쓰러질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항상 잘 때 문 열어놓고 자. 와서 치라고. 나는 저에서 죽는 사람 하도 많으니까
저쪽 골목에서도 많이 죽었을 거야. 그 동에서 뭐 서비스 있다 그러지 않았어? 방문해주고? 없어요. 나도 친척은 많지만 찾아온 사람 하나도 없어. 전화 하나 없어. 나 외롭게 사는 사람은 뭐 자식도 있는데 안 찾아와. 노년층에 이어 중장년층에까지 번져가는 고독사. 뜻밖의 청년 고독사도 간간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27살의 청년이 사망한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됐다는 기사를 보고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실제는 그게 아닌데, 두 달 전까지 원룸 뒤지고 핸드폰 요금 다 주고 죽는데 고독사라고 따고 나서버렸으니 나 고독사로 말한 적이 없는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좀 속정으로 눈 뒤집히는 일입니다. 그거 두 달도 안 줬다고 해서 그거 고독사로 해버리면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도 많이 그거 된 거 아닙니까? 많이 매정한 누나도 된 거 아닙니까? 홀로 임종을 맞고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것을 고독사라고 부르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개념조차 정리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사건 발생 현장에도 여지없이 전기 차단을 예고하는 스티커가 수개월째 붙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작은 원룸에는 방치된 엄청난 쓰레기 냄새와 시신 부패로 인한 악취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도와 전기는 오래전에 차단된 듯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물론 세상과 교류를 끊고 배달 음식으로 연명해오다 홀로 죽음을 맞는 청년 고독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한때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이었음을 증명하는 예비군 모자와 군화를 남기고 세상과 이별을 했습니다. 그 어저께 이렇게 계신 분 이렇게 고독사로 이렇게 돌아가신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아니요. 처음 들으세요? 네. 혹시 그분 이렇게 만나 뵈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마주친 적 없으세요? 네. 냄새나 뭐 이런 거 못 느끼셨는가요? 어제. 네? 어제 한 번. 저녁에. 우리는 그 모릅니다. 관계가 저에 사는 사람이 누워 있는 것도 모릅니다. 여기는 광내도 없고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거의 따로 떨어지게. 유인의 식사로도 한 번 안 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제 그 오늘 그 이야기 듣고 나서는 좀 아무래도 좀 놀라운 것도 놀라가지고 기분이 좀 이상하죠. 젊은 사람이고 이러니까.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이웃이 있지만. 사회적인 관계망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형태가 우리를 점점 고독사로 내몰고 있습니다. 고독사의 여부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정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고립되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죽었느냐 그리고 이제 돌연사했느냐 자살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슬픈 현실이고요. 가장 지금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땐 어떤 원인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우리 사회가 이제 정확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지금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삶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삶을 포기하고 고시촌을 전전하며 홀로 죽어가는 청년 고독사는 그야말로 사회적 타살입니다. 탁장 속이고 정말 진짜 냉장고 하나에 옷걸이 하나에 이제 침대 하나 있고 독서대 책상 하나 있고 진짜 딱 잠만 잘 수 있는 공간. 정신병이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부정한다고 해봤자 현실이 바뀔 수도 없는 거고 저를 바꿔야죠. 네. 경제력 상실, 가족 해체, 1인 가구 증가로 그 누구도 고독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과연 서울에서는 고독사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요? 고독사 확실 사례는 162건이 나왔고 의심 사례가 2181건이 나왔어요.
임장일지에 혼자 살다가 혼자 돌아가시고 일정 기간 이후에 발견된 것이 정확히 나오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의심 사례가 확실 사례로 치환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걸 수 있는 겁니다. 서울시의 고독사 확실 사례는 162건, 의심 사례는 2181건으로 서울에서만 하루 6명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훨씬 많은 수가 고독사로 사망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찾아가 봤지만 정식 인터뷰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은 사실은 이제 통계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방 대책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네. 일단은 이제 그 좀 관계 어떤 그 뭐 전문가하고 우리 그 유관기관하고요. 네. 일단 좀 회의를 좀 뭐 해서 좀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이런 단계에 있어요. 그럼 예, 지금 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고 아, 저희가... 지금 아직 회의를 아직 지금 안 했고요. TF를 이제 구성을 지금 하는 단계에 있고. 우리도 아직까지 왜냐하면 이게 고독사라는 것도 있고 무연고 사망자 경우도 있잖아요. 예예. 예. 그런 분도 고독사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직까지 그게 정립 그냥 정립이 좀 덜 돼 있어요 사실. 법안도 지금 발의된 것도 있고 해서 예.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건 아직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으로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현황 분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황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통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가 아닌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그 정의에 맞는 이제 죽음에 대한 통계가 필요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의 심각성을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사이 먼저 발벗고 나선 이들은 각 지역 시민단체들입니다. 할아버지, 문을 열어놓으셨네요. 네. 그래나 노상 이렇게 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항상 고마워하셔서 저희도 네. 너무 행복하고 매주 찾아뵐 수 있어서 더 건강하셔야지 저희 더 네네. 오래오래 자주 뵙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럴 때도 여기 온 건 아주 그냥 뭐 도와주려고 그러게 한번 아니 할아버지가 봉사실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웃으시니까 허는 아픈 게 누웠다 앉았다 누웠다 앉았다 하면 잠을 제대로 안 오고 그러게 의지하고 죽을란가 싶은 걱정도 들어가고 죽을 때라도 그렇게 고생하는 걸 위하면 살짝 죽었으면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이 다 들어가요. 이게 누가 맨날 뭐 누가 뭐 하루 종일 누워서 물론 일어나라 소리 한 사람도 없고 밥 먹으라 사람도 없고 이제 대먹고 잠을 자 먹고 먹기 싫으면 말고 혼자 있어도 슬프고 도움을 받아도 슬프고 그렇습니다. 혼자라서 슬프다는 이 어르신은 편안하고 깨끗한 죽음을 위해 영정사진까지 마련해 두었습니다. 혹시 자식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머리맡에 전화기를 두고 사신다는 이 어르신은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3분의 1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로 이들은 고독사 고위험군이라 부릅니다. 할머니. 네. 네. 이거 회장님이 챙겨주셨어요. 복귀장. 네. 미안하네. 오늘은 폐지 안 가셨어요? 폐지 조금 모아서 갖다 주고 왔어. 그래요? 너무 그 사이에 더 말리셨어요. 할머니 다리가. 딸 그런 바람에. 그러니까. 내가 신경 썼고. 아니 너무 아픈데 보니까 1년이 좀 넘었더라고 벌써 함께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그래요? 이어져야 되는데 예예예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런다 마시 진짜요? 더 그래야 그래요?
다 생각이 나고 이 맹길이 돌아오면 아. 독하게 마음을 몰라겠다 안 돼야. 봉사자들은 딸을 먼저 보낸 후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할머니가 늘 걱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젊지 않냐? 집에 있으면 심란해 하루에도 몇 번씩 손수레를 끌고 나와 골목골목 다니며 폐지를 줍는다는 할머니. 세상을 향해 오늘도 무사히 살아있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가다 못 가면 이렇게 그러고 이제 허리가 아프면 여는 깔고 이렇게 앉았다. 그냥 그래. 길에서 본 것과는 다르게 쓰레기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이 집 역시 고독사 현장입니다. 집안에 꽉 찬 쓰레기 더미는 고독사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고인이 얼마나 긴 시간 사회와 단절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장래 내 모습 같죠? 저도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니까 항상 돌아가신 분들 보면 항상 옆에 술병 쌓여 있고 담배 엄청 쌓여 있고 그렇잖아요. 남일 같지는 않죠. 저도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술하고 안주만 냅다 드셨네. 로또 사셨고 체납세액이네요. 세금 안 내셨네. 특수청소업체 사장 박재영 씨는 외국인 아내와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하루 한 건 이상은 고독사 청소를 의뢰받을 정도로 최근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don't give it here. Don't give it here. Right? Just this one and this one. Don't touch up here. And then the other picture. Don't touch. 고객이 요거는 좀 당해달라고 해가지고요. 청소하시면서 뭐가 가장 힘드세요? 아무래도 냄새죠. 냄새가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뭐 뭐 벌레가 생기면 가끔 청소하다 보면 입으로 들어올 때 그럴 때 좀 힘들고 짐승이 죽었다고 해서 그 냄새 때문에 역하진 않잖아요. 어차피 죽은 고기 먹는데 우리도. 근데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머릿속에 있는 게 뭔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반응하는 것 같아. 렌트가 점점 역해지죠. 마지막에 이제 살균 소독하면서 한번 이제 마음으로 이분 좀 좋은데 가시라고 그냥 그런 마음 해주면 아무래도 제 마음도 편하고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어차피 겁나니까 저도 겁도 좀 없어지고 사람 문제 위해주는 마음 그런 게 있으면 좀 낫더라고요. 고독사의 흔적이 모두 지워지고 유품으로 사진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앞서 찾아간 70대 기초생활수급자 고 박우경 씨의 장례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모든 권한을 대해서 또 저희한테 위임을 해주고 저희가 장례를 대신 그 진행해드리는 과정입니다. 지금 하시는 과정이. 이게 그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시신인도를 거부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형편상 형님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동생이 시신 인도를 포기하면서 고 박우경 씨는 무연고 사망자가 되었습니다. 노년 고독사의 대부분은 가족이 시신 인도를 포기해 무연고 사망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빈소도 차려지지 않고 유가족 한 명 없이 입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눈물 처리하고 거의 가족이 없다고 보니까 가슴이 좀 많이 좀 안쓰럽고 좀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약 70여만 원의 비용으로 간소화된 장례가 진행됩니다. 삶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길인 장례식에 영정사진 하나 없이 세상과 이별해야 하는 고독사. 친지와 이웃의 무관심 속에 많은 이들이 존엄사와는 반대되는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 줌 재가 된 고인의 죽음을 거울 삼아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는 고독사의 원인이 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착잡하고 제 부모가 과연 이런 경우가 딱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하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고인 가시는 길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영락공원 무연고 안치실. 가족이 없거나 고독사로 사망하신 분들이 임시로 안치되는 곳입니다. 고 박우경 어르신도 이곳에 10년간 안치된다고 하는데요. 부산시 무연고 안치실에는 현재 2,300여 위가 안치되어 있으며 이틀에 3명꼴로 안치되고 있을 정도로 무연고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로, 친구로, 이웃으로 살아왔던 고독사 사망자들은 이름 대신 사망번호로 이 세상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망번호 5525. 어떤 이의 죽음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한 번쯤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